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춘천을 위한 춘천 톡방. 오늘도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요즘 아주 뭐 지난번에 저희가 춘베리아라는 곳으로 여러분을 찾아와서 얘기를 드렸긴 했었는데요. 감기도 많이 걸리고 또 특히 독감주의보 내렸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같이 하고 계시는 오동철 기자 안부도 걱정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반갑습니다. 감기는 무사히 지나가셨나요? 저는 다행히 괜찮습니다. 예. 네, 저랑 조금 더 친해지시면 감기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쌓인 여러 가지 핫한 춘천의 이야기들 있죠? 예, 오늘 봄내 뉴스 브리핑에서는 많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예, 저희가 소식이 많은 관계로 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아마 춘천 시민들 많은 분들께서 상당히 아쉬운 소식으로 기억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1월 25일에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최종으로 받았죠. 예, 그랬죠. 네, 이 건에 관해서 당초에는 아마 네 가지 건으로 예, 기소가 됐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점점 갈수록 마지막 한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것으로 재판이 진행됐었는데요. 예.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 좀 예. 해주시죠. 하여간 많은 시민들이 뭐 기대를 많이 했었을 거고요. 또 그렇죠. 일부에서는 또뭐 제발 또뭐 무죄가 되라고 특히 아주 뭐 태극기 이제 팽팽한 의견들이 예, 태극기 이런 있었겠죠? 분들이 이제 많이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2014년도 선거 과정에서 16년이죠. 죄송합니다. 벌써 2016년. 16년이죠? 네. 선거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여러 가지 내용의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걸 가지고 춘천 시민연대가 이제 고발하면서 시작된 맞습니다. 사건이거든요. 이제 네 가지 내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들이 학교 시설 교육 환경 사업 예산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확보했다고 부인했다. 했는데 그렇죠. 이건 확보한 게 아니다. 그렇죠. 또한 가지는 이제 한강 수계기금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했다는 게 이제 문자가 상당히 많이 퍼졌거든요. 이것도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김태희 의원 때문에 된게 아니다고 그쪽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 예. 답변은 확실히 받았죠,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두 가지에다가 공약 이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에서는 공약 이행 과정에서 그 대상을 받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상을 줬다는 단체가 없는 뭐 이런 단체 문제가 있었죠. 실체가 상당히 그렇죠. 예. 모호하거나 아니면 공신할 수 없는 그렇죠. 예, 그세 그랬던 거죠. 가지였었고 마지막에 이제 그 쟁점이 됐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게 이제 됐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재판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만 이 검찰이 기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가장 약한 것을 한게 아니냐.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게 의도를 허위사실이 가지고 한 아니냐를 거냐 따진 게 아니라, 아니냐 뭐 예. 이런 걸 시민들은 넘어갔죠. 허위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공표했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걸 갖고 따지다 보니까. 쟁점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순간에. 그죠? 법리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그 인정을 했어요. 대법원에서 이제 일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이 무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허위사실인 걸 분명히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1차적으로는 허위 공표를 사실인가 했느냐 아니냐. 아닌가에 대한 것이 좀 그렇죠. 더 다투어졌어야 되는 예.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유포한 것이 예. 의도적이었는가 아닌가에 대한 건데, 앞에 부분에 대한 그 진위를 가르는 거는 그렇죠. 오히려 소홀하게 지나가 예. 버리고, 거짓이냐 아니냐는 따진 네,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냥 뒷부분에 그냥 이거 유포 그렇죠. 과정이 얼만큼 의도적이었느냐, 예, 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그 정도 이 보는 과정을 거죠. 쭉 지켜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재판이 진행됐던 건데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 재정신청한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을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걸 가져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인데 이 재판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느낀 거는 검찰은 의지가 전혀 의지가 없었죠. 없다. 예. 심지어 고등법원에서 이 판결할 때 보면 네. 이 변호인 측에 이제 피고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데 네네. 검찰은 전혀 대응을 안 하니까 네네. 제가 판사라도 이거 뭐 어떻게 이걸 형을 때리겠어요. 무죄를 내줄 수밖에 없는 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검찰의 기소 의지가 너무 전혀 없었다. 없었다고 그건 보는 뭐 거죠. 그 재판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공통적으로 얘기하신 심지어 뭐 거였어요. 고등법원에서 저 구형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네. 1심에서도 검찰이 구형을 안안한 하고, 것을 예, 국민청구 법원이, 네, 재판이었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네네. 됐던 거죠. 그렇죠. 재판부에서 예, 그 결국 청원을 검찰에 받아들여서. 의지하고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쟁점이 될 만한 걸 놔두고 가장 약한 것으로 간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일부 가지고 있는 것 당초부터 같습니다. 상당히 이그 끝이 네. 네. 예, 좀그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진행을 보여주긴 아마 했어요. 재판부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법원 판결 나기 전에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니까 재판부는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검찰 쪽에서는 전혀 질문 안 하니까 뭐 이런 재판이 있나 이런 본 사람들은 좀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부가 기소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아쉬움이 남는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설사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루고 싶었던 문제를 충분히 다루고 그것에 그렇죠. 따른 그걸 따져봤어요. 그렇죠. 네. 그것에 네. 따른 진위 혹은 네. 의도성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과정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네.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 중에 명확한 허위사실들이 뭐 증명되는 것도 아까 뭐 한강수계 같은 경우 명백하게 그렇죠. 드러났고 그리고 뭐 네. 심지어 전교조를 뭐 지원했다 이런 것까지 그렇죠. 이건 뭐 네, 네. 전국의 그 김진태 후보를 지지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상당히 비일관된 행동이죠. 그렇죠. 느닷없는 네. 행동이었고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뭐 아쉬움은 접어두고요. 우리 다음번에 좀 더 옳은 선택을 위한 여러분들의 그 기억 속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레고랜드 시민 검증단에 대한 건데 네. 레고랜드 시민 검증단이 작년 10월 말쯤에 그렇죠? 예예 예, 발족을 했었는데요. 예. 그 사이 있었던 이야기 좀 전달해 주시죠. 예. 그 레고랜드 시민검증단 이야기 앞서서 이제 일단 지금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이 전 대표의 그 비리 횡령 혐의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판결 내용을 보면 제목이 저렇게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결론적으로 한 10가지 그,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저 안에 들어간 것만. 예, 핵심은 네. 뭐 비리 관련해서 이제 횡령하고 배임 이게 이제 핵심이었었는데. 네네. 검찰이 9년의 형을 구형을 했고요. 이 재판부에서 이제 4년을 선고를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강원도가 상당히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국투자증권 2050억을 대출한 그 주체죠. 그렇죠. 거기에 그 담당자가 1년 6개월에 실형을 받게 돼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레고랜드 시민검증단이 그동안 연말까지 뭔가 1차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아, 이 시민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레고랜드는 전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도로서는 뭐 참 이게 깝깝한 상황까지 왔는데 시민검증단 내부에서 이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자, 이미 자연적으로 멈추는 거 아니냐. 이걸 뭐 굳이 이렇게 계속 압박할 않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일부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검증 절차는 진행해야 된다 이랬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졌죠. 근데 검증 절차 진행하면서 나온 그 내용들이 보면 이번 판결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 네. 횡령 액수가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컸더라고요, 이게 전 대표가. 아, 한 네. 38억 6천 뭐 이렇게 되는 액수인데. 그게 민건용 씨에 대한. 그렇죠. 거죠? 개인이 쓴 그, 이게 30개월 동안이거든요. 30개월 동안. 한 달에 예. 평균 1억 이상을 횡령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11억을 또 배임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 시민검증단이 예. 검증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입수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런 자료들하고 또 이 그동안 검증했던 내용들에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아마 2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 내용에서 보면 참 이 재밌다로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냥 뭐 재밌게 하지 않을까? 이게 참 먹고 떨어지는 놈이 제일이다 이런 이야기처럼. 네. 그 접대비 항목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1억 3천 정도 돼요. 1억 3천 몇백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접대비가 30개월 동안 1억 3천을 보니까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접대를 했더라고요.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네. 이게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누가 받았냐 그 접대를. 그렇죠. 네. 준 사람은 명백하게 지금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네, 받은 사람도 줬다고 있겠죠. 얘기하고 네. 심지어 뭐 영수증까지 첨부를 했으니까 네. 분명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는 게 그 접대비 항목 중에 누구라고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실명이 거. 나오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실명에 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레고랜드 사업을 하는 그 사업 부서의 핵심 관계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접대기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참 저희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려는지 네. 모르겠는데 이. 저는 입에 담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280만 원짜리 양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뭐 기사에서 언급된 예, 걸 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기사 쓸 때 처음 그걸 알았는데요. 예, 네. 도대체 280만 원짜리 양주가 뭘까?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 루이 14세 꼬냑이라는 그 양주인데 이게 도매가가 280만 원이래요. 이게 소매가가 아니고 이거를 10병을 샀다는 게 법정 그 진술 과정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 접대비 항목에 보니까 네. 그건 4병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사라진 그렇죠. 10병은 분명히 샀다 그랬고 영수증을 첨부했으니까 네네. 그럼 6병도 어딘가에 쓰였을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 구속된 민건웅 씨는 그걸 접대비를 다 접대하는데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비용을 더하면 1억 3천에서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접대비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이 넘게 네, 지금 그렇죠. 현재 30개월 그리고 이제 동안 그 접대비 명목을 쭉 추적을 해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13년 4월 달인가에 이 민건욱 씨가 여기에 그 대표로 부임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는 접대비 쓰는 항목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좀 속된 표현으로 구멍가게에서 쓰는 정도예요. 뭐 10만 원짜리도 소소하게. 있고 뭐 몇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이제 몇십만 원짜리도 있는데 네. 2013년대는 큰 금액 단위가 있는 게 딱 두 번 있어요. 550만 원하고 600만 원이 두 번 있는데 이게 어디 갔냐 또 궁금하고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2014년 이후인데요. 네네. 2014년이 되면 이게 레고랜드 사업이 본격화가 되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잘 봐야 될 대목이 2014년 그 7월 29일 날로 기억을 하는데 네. 중도에 유적이 많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레고랜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렇죠. 이 해의 접대비가 상당히 늘어난. 그게 뭔가 보면. 아기가 이 그렇죠. 퍼즐에 아기가 맞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금액 단위도 예. 2014년 되면 최소 100만 원 단위에서 500만 원 단위까지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는. 한 번 접대비가. 그렇죠. 늘어난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술을 먹어도 비싼 술을 먹었다는 얘기일 거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된 거고. 춘천의 경기 회복에 뭔가 도움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한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접대비가 쓰여지는데 그 항목 단위가 커진다. 점점 규모는 커지고. 그렇죠. 네. 네. 준 거는 명백하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검증단의 과업이 됐네요. 결국은 저희가 이 접대비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이 투명하지 않은 사업이 아니었느냐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시민단체들의 의혹을 계속 품고 제기했죠. 그렇죠. 예. 비정상적인 사업을 접대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횡령한 금액들을 보면 이게 워낙 단위들이 크니까 이건 완전히 뭐 이 내 돈 아니다 그냥 막 쓴 이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죠. 정말 눈먼 돈 뭐 이렇게 잡아서 그렇죠. 쓰듯이 남의 이게,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강원도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그렇죠. 금액을 가지고 네. 그냥 뭐 흥청망청 써버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고. 사실은 레고랜드에 뭐 벽돌 하나 놓은 것 없이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 더 종합을 해보면 한 4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그렇죠. 사라진 거잖아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죠. 그 실제로는 더 많겠죠. 대임 관련해서 11억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요즘 혹시 사회자님 은행에서 아파트 그 담보대출 받으면 얼마 정도 가는지 아세요? 뭐 담보대출 받을 만큼의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되나요? 없으시구나. 네. 그 3%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면 한 3% 이내로 알고 있는데 2,050억을 대출받은 금액이 5.4%예요. 그렇게 높은 이율로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큰 금액을 대출받을 때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훨씬 떨어지죠. 예, 그리고 2,000억이는데 5.4%를 이자를 주기라고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의 냄새가 너무 납니다. 고리대금이라고 봐야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5.4%에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이율 이외에. 예, 내가 이게 무슨 거냐면 이외에. 한국투자증권이 강원도에다가 2,050억 그러니까 LL개발에 2,050억을 대출한 거죠. 강원도가 보증을 섰고 네네. 이 2.5%의 이 대출 수수료라는 게 또 붙어요. 그러니까 2,050억에 2.5%면 56억이에요. 그러니까 56억은 수수료만으로. 거간꾼한테 간 거란 얘기죠. 쉽게 중간에 대출 소개해줬다는 얘기인데 다만. 더 재밌는 거는 한국 이 대출한 이 업체가 네.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다 또 대출 수수료를 56억을 또 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긴 그 대출 방식인데 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까 누구를 통해서 뭐 얼마 주기라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시대에 2,050억을 대출받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사업을 가까운, 하는 회사 네. 이 회사가 네. 이런 일을 했다는 건 도저히 저 용납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11억의 배임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대출 수수료를 56억을 줬는데 네네. 그중에 11억은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왜 줬냐. 그래서 이제 4년형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한국투자증권이 56억을 받은 다음에 처음에부터 이 사업에 대출을 하려고 했던 그 M증권이 있어요. 네. 네, M증권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11억을 떼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우리 이만큼 먹었으니까 너네도 이만큼 먹어라. 되게 사회적 관계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이게 장난질들을 많이 친. 그래서 이제 배임이 됐던 거죠. 이건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렇게 감자 이렇게 하면은 덩이 줄기가 계속 그렇죠. 밑에 나오는 예. 것처럼 어떤 것이 그 밑에 또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아마도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검증단에서 일부 나오겠지만 시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숨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강원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메가급 그렇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좀 많이 또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요. 예. 자, 시민검증단의 활약을 통해서 알게 될 2월 12일의 전체 이야기들 또 기다리고 그때 이후에 예. 또 이야기를 그렇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협동조합이죠. 시선을 더 넓혀주는 대한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주간신문 추천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캠페이지 시민공헌화 건립과 관련된 건데요. 예. 캠페이지는 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특집으로 다루면서 예, 그랬었죠. 전체적인 역사를 좀 봤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좀 봤는데 시민공헌화 건립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 그 시민사회가 문제제기도 하고 원래 원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최종으로 나온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춘천시가 그동안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번 캠페이지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사업은 없었던 것 같고 또 아직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에서 마련한 최종안은 지금 돼 있는 거로 알려지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그 염원들이 그나마 담겨졌다 그래도 이제 물론 네. 최종안이 의회 보고가 되고 나중에 춘천시는 이제 큰 대공청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 춘천 시민들이 뭐 2001년부터 이게 매달렸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6년 뭐 네. 이렇게 정말 되찾은 우리 땅에 그렇죠. 대한 그 네. 뭔가의 애착 이게 훨씬 네. 클 수밖에 없죠. 네. 그래 그래서 그 시민들의 여론은 그동안 뭐 이 캠페이지를 온전하게 이제 시민의 공간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던 거로 맞습니다.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네가 여론 수렴 과정에서 쭉 보니까 그 시민들의 의견은 남이섬과 같은 어떤 녹지 공간을 원하고 있다. 음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최초의 시의 의견은 이제 뭐 개발을 많이 하겠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1600억이 들어간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체 개발 비용도 그렇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예, 거기에 대한 거에서는 좀 후퇴를 했어요. 이제는 후퇴를 네, 해서 네. 그 왜 후퇴했냐고 물어보니까 그 거기 건설국장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그 3일 날인가요? 왜 캠페이지 아고라가 네, 있었잖아요. 저희 아고라 있었죠. 예, 예. 예. 그 아고라의 그 담당 과장 둘을 다 보냈었대요. 아,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건가요? 예, 그 자리에서 모니터를 다 했고 네. 그 시민들의 여론이 어떤 거라는 걸 자기네가 들어보니까 이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한 녹지 형태로 가고 진짜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후대에 물려주자. 이게 춘천시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게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네. 일단은 이런. 이야기 자체나 입장은 상당히 전향적이 됐다는 것을 동의하는데 아마 이제 당초 안보다는 상당히 건물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좀 축소된 느낌이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녹지라든가 뭐 문화예술 환경들이 좀 더 마련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더 이렇게 그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정말 뭐 하이드파크나 이런 것처럼 그냥 온전히 녹지여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무슨 뭐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시가 지금 최종안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이제 녹지가 69%가 녹지로 돼 있고요. 11%가 이제 공공용지에서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주차장은 지하에 편성된 거 아, 지하에도 있고 이제 지하 위를 이제 다목적 공간이라는 네, 데 쓰기 네. 때문에 거기가 이제 녹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시설물이 20% 정도 되는데 이제 꿈자람 어린이 공원이 지금 있는 게 한 군데로 모아지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개 좀 되고 새로운 시설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춘천 역사박물관 이것도 이제 시가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평가할 만한 게 중도에서 워낙 많은 유물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네, 이제 네. 춘천시로 갖고 오자 네. 이런 아마 의도가 있는 거로 보여서 좀 그렇긴 한데 의지. 한 가지 좀 이제 문제가 그 일부에서 이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항기 중국 네. 민항기를 거기다 갖다 놓겠다 이제 이런 그렇죠. 그게 예, 이렇게 계획이 이제 대대적으로 있어요. 과연 예. 이제 춘천시와 연계한 어떤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공간으로 그걸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 그냥 뭐 표지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중국 민항기 이제 83년도 5월 5일 날 그 캠페이지 불시착을 했는데요. 그 춘천시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중국 민항기가 그 이 캠페이지 불시착하면서 이제 그 반환 과정 네네. 이거를 통해서 중국과의 수교의 길을 열었다. 그런 역사적인 어떤 이 배경이 있다. 물증의 예. 수교의 어떤 순례지 뭐 그렇죠. 이런 예. 것으로 이제 부각을 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 어떤 뭐 그 관광 유치 효과나 네. 이런 거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예. 필요하겠고 그렇죠. 제가 조금 더 이제 춘천시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 이 각각을 사실은 이제 계획을 이번에 이 도면을 가지고 다시 네. 계획을 세운 것도 어느 일정 회사에 이제 용역을 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건 그림이고 네.
녹지와 관련된 것은 녹지와 관련된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 어떤 공간이라 그러면 그것 그 실제로 춘천의 문화예술 공간 자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특히 야외 공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네 군데에 걸쳐서 문화예술 존이 있긴 있는데 이 존 자체도 좀 더 실제로 실효적인 어떤 공간으로 그렇게 좀 재구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끝까지 좀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도 그것이 가능성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이게 우리 뭐 이 캠페이지 아고라도 있었고 시민들이 그 특히 시민단체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시가 이것을 공청회를 한다는 시점이 시는 지금 뭐 6월로 얘기를 하는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거고요. 그 당시, 그때는 아마 선거 끝난 다음에 네. 공청회를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7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그동안 이 캠페이지 아고라를 통해서 오셨던 분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적절 의견을 개진하면 춘천시는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할 네네. 것 같다는 저는 여기 시민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하는 것을 네. 현실화 시켜주기 위한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들 네. 제발 이번에는 그냥 대충 아는 사람들 엮어가지고 대충 만들지 말고요 우리가 이거 미래 세대에 남겨줘야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한테 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공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너희들이 써봐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염원들을 좀 담아서 제가 이번에 네. 참 의외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뭐 이 춘천시를 너무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저 의식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거기 핵심 관계자가 그 빌바오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바오 빌바오? 예, 스페인의 빌바오라는 데 예, 공원이 굉장히 예, 잘 되어 있는 예, 곳이거든요 예, 예. 거기를 가보니까 캠프 폐지의 모델은 결국은 그런 모델로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어떻게 만들 거냐.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극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면 결국은 바뀔 거다. 또 바뀌어 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더디고 뭐 못했고. 다른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결국에는 네. 춘천의 미래를 바꿉니다. 다음번에 꼭 기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렇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아파트 얘기인데요. 예, 사실은 예. 저는 이 춘천에서 최근에 살면서 가장 많이 속상한 것은 예. 춘천의 아름다운 그 산 또 호수 자그자그만 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이 주는 녹지의 어떤 휴식 이런 게 상당히 컸는데 그걸 다 헐어버리고 모두 산으로 그 산들을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예. 산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연의 산은 버리고 인공의 산인 아파트를 세우고 또 인공의 그 수목을 조성하고 되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심하게 표현하면은 뭐 심하게도 아닌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춘천의 스카이라인이 없어졌다. 없어졌죠. 왜냐하면 동서남북 네. 어디를 봐도 뭐 북쪽은 사실 봉이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네네. 동서남 어디를 봐도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라인이 아예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참 아름다운 선이었는데요. 예. 특히 최근 몇 년째 들어와서 춘천의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춘천은 지금 이미 주택 보급률이 110%에 가까이 돼. 실제로는 아마 더 될 거예요. 저희가 그것도 춘천 톡방하면서 초기에 예, 예. 문제 제기했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아이러니한 건 춘천에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생기냐. 그리고 뭐 청약률도 많이 호도가 그렇죠. 됐잖아요. 일단 그걸로 호도가 되죠. 예, 네. 인구가 많이 느냐 그런데 인구도 안 는단 말이에요. 인구 안 느는 건 지난번에 그렇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가서 이제 아파트 청약률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의미 있는 기록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부가 지금 이제 주택 그 이 부동산 투기에 관해서 주택 투기 이쪽에서 이제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난해부터 그러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의 주택 매매 그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전국 차원에서는 하락했고 예, 특히 가장 많이 줄었던 데가 10월 달인데요. 10월 달은 전국적으로 뭐 거의 30에서 40% 정도씩 매매율이 떨어졌어요. 이게 10월 달이 이사철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이사철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네. 이 주택 매매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과장된 그렇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예. 예, 더 재밌는 건요. 네. 춘천인데요. 음흠. 춘천이 뒤에 이제 아파트 청약률을 공개하겠습니다만 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38%가 줄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38%가 그렇죠. 줄고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수치인 게 그 춘천시가 작년에요. 네. 그 실적을 발표할 때 이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사업을 여유가 생겼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2016년에 춘천시 세수 중에 그 이 세액 수입이라 해서 이건 세액 수입은 땅을 팔거나 아니면 뭐 이 세하고 관계없이 들어오는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액 수입이 한 390억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뭐죠, 그 지방세 수익이 한 390억 이 정도 또 늘어난 게 있어요. 이 390억 정도 추가로 세수가 거친 부분이 어디냐. 건설 경기가 호우 경기를 보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네. 건설 경기가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고 하다 보니까 등록세 내도 취득세 내도 이게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거래를 하면 거래세가 또 이제 세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당히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38% 떨어졌다. 심지어 뭐냐면,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률은 상당히 높아요. 거꾸로. 청약률 즉 경쟁률은 높고 그렇죠. 실제로 실 거기 거주하기 위해서 매매하거나 뭐 또 판매 그렇죠. 사는 사람들은 뚝이다. 떨어지고 거래가 없고 거래량이 거의 예. 뭐 그 정도는 거의 없는 거죠. 최근에요. 1월 10일 날 그 삼천동의 새로운 아파트 L 네. 아파트가 이제 네. 분양을 했는데 여기가 경쟁률이 17대 1을 보였어요. 1순위가 예, 1순위만 1순위가 그 2순위 그 3순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도대체 춘천에 1순위가 그렇게 많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770세대를 분양하는데 13,000명이 넘게 와. 몰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최근이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 되는 거죠. 그, 이 태계동에 2,835세대가 분양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청약률이 15대 1이었었어요. 춘천이 근간에 그렇게 높았던 건 이 두 아파트들 그렇죠. 사례로부터 시작되는 예. 거죠. 근데 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우리 영어로 이 아파트라고 이 아파트? 얘기하고요. 네. 여기는 2835세대인데 네. 4만 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어요. 그러면 춘천의 가구 수가 그렇죠. 11만 7천 가구거든요. 네. 그럼 두 집 중에 하나 거의 뭐 두 집 중에 하나 세 집 중에 하나가 청약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과연 주변에 여기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뭐 자기 집조차 없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4만 3천 명이 그럼 어디서 왔냐. 그래서 어디서 제가 왔을까요? 예,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 부동산 업자들이 실명을 꺼리기 상당히 꺼려해요. 태계동 쪽에 이제 부동산 몇 군데를 취재를 해보니까 네네. 버스가 엄청나게 왔답니다. 서울 쪽에서. 그래서 그분들 얘기로는 50% 이상은 수도권 사람들이다. 외부인이다. 예, 춘천 사람들이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청약을 하니까 춘천 사람들은 계약금 만나고 딱지를 팔잖아요. 요즘 분양권 전매가 그렇죠. 가능하니까. 네네. 너도 나도 청약을 했다. 그러니까 1순위가 가능한 사람들은 다 청약을 했다는 일단 거죠. 일단 청약을 넣었다. 그렇죠. 그래서 경쟁률은 되게 높아졌는데. 그렇죠.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했다는 얘기죠. 결국은 신규 아파트 청약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는 투기 수요다 이거는. 투기다. 네, 실수요와 관계가 없는 거다. 이게 이제 답이 내려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진짜 아파트 앞으로 수요라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질적인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춘천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부터 네네. 춘천시가 이제 그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에 이제 경찰하고 부동산 중개업 협회하고 뭐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뭐 차지하고 네네.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부동산 그동안 이 신규 부동산 그 아파트 저 청약에 투기 수요가 들어왔다는 걸 춘천시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춘천시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저희가 누차에 걸서 말씀드렸지만 네. 춘천시가 이제는 신규 아파트 허가를 그러니까 이 자연 녹지나 이런 곳에 신규 아파트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이게 최근에 그 온이동 시외버스 터미널 뒤쪽에 보면 이제 그 조그만 산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6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계획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게 있는데요. 아이고. 춘천시가 불허 처분을 했어요. 그거는 불허를 했어요. 예, 왜냐면 네. 춘천시는 현재 그 허가가 난 지역만 줘도 남는다. 남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그 아파트 없었을 때도 110%가 넘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2023년까지 춘천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33,700세대. 그러니까 이 2017년부터니까요. 네, 네. 작년에 한 7,000세대 아마 정도 가까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4,500세대? 네네. 그럼 앞으로 거의 3만 세대가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 저는 사실 그게 오히려 암울한 것 같아요. 네. 네네. 아마도 그 거기를 누가 채울 것이냐. 저희는 그래서 전세값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냥 이게 부동산 투기 세력이 들어오니까 네. 이제 분양가 올라가니까 전세가도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죠. 실수자들은 고스란히 네. 피해를 보고. 그렇죠. 우리가 살 집이 여전히 없는 거죠. 근데 이참에 얘기 나왔으니까 집 가지신 분들이 좀 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네. 그 일부 아파트들은 뭐 1억이 올랐네, 5천이 올랐네, 2천이 올랐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 어쨌든 정상적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면 이게 거기 올라가거든요. 보니까 오른 게 없더라고요. 아,
실제로는. 예, 실제로는. 그러면 그 호가라는 얼마 얘기죠.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이 금액에 팔겠다 그러는데 살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팔겠다고 계속 내놓기만 하고 실제 거래는 안 되는 거예요. 던졌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게는 예. 거래가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 예, 그 그래서 갭을 두고. 일부는 작년 그 말쯤 돼서부터는 일부들은 좀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고요. 네. 아마 큰 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큰 폭 떨어지면 또 시민들이 이게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정말 살려고 걱정, 하시는 분들도 네, 걱정스러운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요. 네. 투기를 잡느냐, 그 공간을 직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그렇죠.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큰 차원에서의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 나온 사진들 뭐 간단하게 네. 설명을 좀 하실까요? 예, 저기 예.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그 파란 게 이제 평상시 이 평년에 이제 거래되던 양이고요. 빨간 게 저만큼을 줄었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오히려 줄었다는 거네. 아파트는 그렇죠. 미친 것처럼 예. 지어졌는데. 아파트 저기 이제 아파트뿐 아니라 이제 모든 주택까지 포함해서. 포함돼서인데. 네, 네. 그리고 옆에 이제 녹색 부분은 네. 줄은 프로테지가 얼만큼 높으냐인데 춘천이 가장 높죠 강원도에서. 그렇죠. 예, 원주나 네. 속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춘천이 38% 정도고. 정말 과열됐다라는 게. 그렇죠. 27% 보이네요. 정도니까 원주는 뭐 다 알다시피 혁신도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과열됐던 있죠? 지역이잖아요. 네, 네, 나름대로. 근데 지금 그 원주 혁신도시 인근의 그 상가들이 거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 나가질 않는다. 아, 거기도. 예, 예,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진짜 예, 그렇죠. 그 뻥튀기 된 거죠. 실질보다. 과유불급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거는 이제 아주 짧게 여러분들께 정보성으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이 뭐니 해서 가상화폐 페인도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 낯선 용어인데 채굴 한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요. 가상화폐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가 좀 들어보죠. 사실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건데요. 네. 실체 없는 거에 돈 대지 마라. 이렇게 이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상화폐라고 지금 사회자님도 얘기하시지만 가상화폐는 아니고요. 암호화폐라는 암호화폐. 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보통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것들 처럼 현실에 쓸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지금 신기루 같은 데다 뜬구름을 잡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꼭 그 이슈 브리핑에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춘천에도 꽤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쫓아가면서. 자기가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투자가 아니라 그냥 10만 원을 투자하면 20만 원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투기인 거죠. 그냥.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운영되는지도 그렇죠. 모르고 어쨌든 돈 놓고 돈 먹긴 거죠. 그렇죠. 예. 이 하시는 분 그 하신다는 분한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뭐 카카오 제가 물어봤죠. 거꾸로 이제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이건 뭐 채굴을 하고 그러는데 채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니까 그건 모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사용을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뭐 사용할 처가 생긴다 그러고 뭐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일부는 쓸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많이들 덤비시는 거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층들한테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 대학생들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학생들이 물어봤더니 이건 그냥 자기네 그냥 투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백하게. 예, 자기도 정확하게 이걸 내용은 모르고 남들이 뭐 돈을 번다고 하니까 한다. 청와대에 그 올라갔던 내용도 그거라잖아요. 네. 자기네가 희망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로또처럼 여기 희망을 걸 수 있는데 왜 이걸 제재를 하느냐. 네, 네.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게 낫죠. 그리고 그 한편으로는 참 음울한 우리 청년들의 또 한 단상이죠. 네. 네, 마지막이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그 사회자님이 가상화폐라고 네, 얘기하신 게 뭐 네, 네. 누구나 그렇게 쓰니까요. 예. 정확한 명칭은 암호화폐지만.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일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일 거야 아마 네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하나의 일종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한 700여 개 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원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에다 투자하는 줄 알아요. 그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거를. 근데 이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해서 네. 이 영어로는 1BTC입니다만 이게 한 2,900만 원짜리 가든 게 지금은 아마 1,200~30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 더 떨어진 거죠. 사람들은 15만 원이거든요. 한번 처음에 투자할 때 최소 단위가 15만 원을 투자하면서 자기가 1비트코인을 가진 줄 알아요. 근데 그건 0.00035 정도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위가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1비트를 가지고 1비트코인을 가지고 한 만 명이 막 논아 가진 구조인데 이걸 만 명이 쪼개 가지는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자기는 2,900만 원을 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건.
벌 수가 없는 구조고 거래소만 돈 버는 거죠. 거래소만. 예, 그리고 거기다가 사실 실제 투자 보통 주식 투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그나마 거래소들이 이제 증권 직접 하는 것도 여기나 뭐 시스템이 여기가 이제 안정이 좀 돼 있어서 네. 나중에 사고 나면 네. 얼마로 돌려받잖아요. 이 암호화폐는 사고 나면 전혀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검증 안 된 회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확실히 그 위험 부담을 안고 하는 거니까 투자보단 투기가 100% 저는 단언하는데 절대 투자 투기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이 비트코인 또 우리 암호화폐로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못 봅니다. 예, 벌 수 없다. 예. 여러분들은 벌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시 머리를 모아서 좋은 대안들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핫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